로고 남영범입니다. 남작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스트릿 FS에는 이제 블로그 이름이고, 그냥 줄임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뜻은 없고요. 일단 한국에서는 어떤 스트릿 패션이 직업이 될 수가 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직업을 선택을 하기 전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좀 이렇게 아르바이트생 이상의 개념으로는 활동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외에 나갔을 때는 지금 이분은 스트릿 패션 포토그래퍼고 좀 재미난 분들도 많아요. 찍으면서 그렇게 보면서 사실 이 직업이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가 이렇게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과 대화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가끔은 커피도 마시고 그러면서 재미난 인연도 만들고 그러면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펼쳐나간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저는 이 직업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해외를 딱 나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란 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정말 포토그래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지금 보시면은 한 명을 대상으로 진짜 수십 명의 포토그래퍼들이 사진을 촬영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가장 고민을 했던 부분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어떻게 내 사진의 특별함을 가지고 어떤 나만의 색깔을 가져갈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이었어요. 지금 이런 사진들을 봐도 여자 한 명을 상대로 지금 수십 명의 포토그래퍼가 사진을 촬영을 하고 있고 이거는 파리에서 촬영한 거고요. 네, 여기 제가 있는데 원래는 저랑 그녀랑 둘이 먼저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밀려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재밌어서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제 친구가 이 사진을 찍어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포토그래퍼들 사이에서 어떻게 나만의 사진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일단은 스트릿 패션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일단 스트릿 패션 사진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머리부터 다리까지 전체 룩이 보여야 하고 그리고 깔끔한 배경을 대상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그런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사진을 구입하는 매체에서 이런 사진들만 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는 뭐 작가의 색깔이 개인적인 색깔이 있다고 해도 그런 색깔을 죽여가면서 왜냐면은 그 활동 비용을 충당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한 6개월간 일단은 제가 찍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찍으면서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거는 저도 이렇게 많은 스트릿 포토그래퍼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 사진들도 많이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진들이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왜냐면 장소도 비슷하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씩 내가 흥미를 조금씩 잃어가기 시작을 했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러다가 사실 제가 성격이 좀 어눌하고 좀 엉뚱하고 좀 그런 구석이 있어요. 재밌는 거 좋아하고 진지한 거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제가 평소에 찍는 사진들은 이런 식으로 이거는 코펜하겐에서 찍은 거리 스냅 사진인데 어떤 가게가 새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핑크색 풍선들로 장식이 해놨는데 이 꼬마 친구는 저 멀리서부터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친구가 풍선 밑으로 지나가는 그 순간을 찍으면은 저 친구는 하나의 풍선이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저는 항상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사진을 평소에는 그런 식으로 찍었어요. 이 사진도 이 강아지가, 저는 이 강아지를 2시간 동안 관찰을 했는데 2시간 동안 여기 묶여있는 강아지 있어요. 그러면서 아 뭔가 배가 고프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과자를, 이분도 저 멀리서부터 과자를 먹으면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밌는 장면이 나오겠구나 해서 그 순간을 촬영을 한 거고, 이 사진은 디젤 속옷 매장 앞인데 어떤 전체적으로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하나는 실제 팬티가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그냥 재밌다고 그냥 찍었을 텐데 저는 좀 더 한 단계 생각을 더해서 저 팬티가 바람에 날리면은 재밌겠다 해서 바람이 부는 그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촬영을 한 거고, 이것도 한 2, 30분 기다렸어요. 바람이 불 때까지. 이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이 무지개 깃발이 어떤 게이의 상징인 거 아세요? 그래서 이제 해외 어떤 샵이나 이런 데를 들어가 보면은 좀 게이용품이 많은 곳이 있는데 밖에 나와보면 저렇게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어요. 그렇게 아 저곳은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구나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미리 해놓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꼬마 친구랑 가방이랑 뭔가 모양새도 그렇고 색감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을 했어요, 쫓아가면서. 그러다가 문득 이 샵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저 가게를 지나갈 때는 정말 재밌는 사진이 나오겠구나. 마침 그쪽으로 지나가길래 제가 찍은 거고. 네, 이런 사진도 이건 어쩌다 찍힌 건데 저는 좀 이렇게 재미난 사진들을 주로 좋아해요. 네, 이 사진도 네, 재미난 사진인데 굉장히 두 분이서 심각했는데 저는 뒷배경이랑 같이 바라보니까 사실 제가 이런 엉뚱한 구석이 없었더라면은 이 두 사람에만 제가 시선이 가 있을 테고 이런 뒷배경까지는 생각을 못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엉뚱하고 좀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전체적인 그림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사진에, 제 성격이 사진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내 성격을 한번 스트릿 패션 분야에 적용을 시켜보면 되게 재미난 사진이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제가 한 7개월 정도 촬영을 한 이후부터는 제가 제 성격을 담아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스트릿 패션을. 이거는 이 자켓을 입은 어떤 남자가 어떤 화환을 지나가는 순간을 촬영을 한 거고, 이 사진 같은 경우도 사실 가만히 서 있는 이 사람의 패션을 촬영을 했다면은 그냥 이 친구는 화려한 헌팅캡과 머플러와 벨트를 한 그런 남자겠지만 좀 더 재미난 사진이 이렇게 연출이 됐고,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도 이 배경이 거울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두 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여자분을 이쪽으로 유도를 해서 뭔가 디스코 느낌의 촬영을 하면 재미난 사진이 나오겠다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한 거고, 이것도 뭔가 헤어스타일이 제 마음에 들어서 촬영을 했습니다. 스트릿 패션 사진은 아니지만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 남자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요. 지금 보통 사람들이 다음날 입을 옷들을 그 전날 코디를 해놓고 자잖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전날 이렇게 전체적인 룩이랑 머플러를 같이 코디를 해놨는데 다음날 와이프가 세탁소에 맡겨버린 거예요, 머플러를. 그래서 남자가 그 와이프한테 가서 아 혹시 머플러 못 봤냐 물어보니까 세탁소에 맡겼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화를 내면서 그거를 말도 없이 맡기면 어떡하냐고 막 그런 식으로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자기가 입고 있던 가디건을 이렇게 벗어서 목에 묶어주면서 이러면 이쁘지 않냐, 화 내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런 스토리가 있는 사진들도 촬영을 하면서 어떤 스트릿 사진에
제 색깔을 반영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재미난 결과물들이 나오고 다른 포토그래퍼들이랑 어떤 차별화가 되는 그러한 강점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사실 제가 블로그를 운영을 해왔었는데 그 전에는 예전 사진 스타일을 찍을 때는 한 몇천 명 정도의 방문자가 있었다라면은 지금 스타일을 바꾸고 재밌는 사진을 찍기 시작한 후부터는 한 만 명에서 2만 명으로 늘었어요. 방문자가. 그러면서 뭔가 인지도가 생겨가면서 뭔가 좀 재미난 작품들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화보 촬영도 가끔 하는데 올해 2월 달에 GQ 화보 촬영을 했었어요. 그때 보통 그런 대형 매거진 화보 촬영을 하면은 이제 사진 작가 분 실장님이 계시고 뭐 이렇게 어시스턴트 한 두 명 정도가 나오고 이제 이렇게 모델, 헤어, 뭐 메이크업, 에디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저는 어시가 없거든요. 저 혼자 나가서 에디터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어시 안 오셨어요? 이러니까 아 저 어시 없는데요. 점점점. 네. 그러면서 뭔가 인지도가 생겨나면서 재밌는 작업들도 많이 맡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분야마다 자기만의 그런 성격이나 자기만의 색깔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대입을 시키면은 그게 예상했던 것보다 안 좋은 결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좋은 결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들을 한 번씩 보여드릴 텐데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감상하시기보다는 어떤 저만의 시각이나 어떤 제가 의도했던 어떤 엉뚱한 순간이나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그러면서 한번 사진을 감상해 보시면은 사진이 좀 더 재밌을 거예요.
이제 이게 제 사진 스타일이고 제 성격이 뚜렷한 그런 스트릿 사진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도 어느 분야에서든지 자신들만의 색깔이 뚜렷했으면 좋겠어요. 남들과 똑같지 않은. 저는 그런 면에서 아까 처음에 강연을 들을 때 어떤 롤모델 선정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일부러 롤모델을 두질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작업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그런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볼 때마다 그분의 어떤 작품 세계 그런 좀 대단한 작품들을 볼 때마다 제가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 작품들에. 그래서 제 사진들이 저도 모르게 그분과 비슷한 사진을 흉내내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제 색깔이 그분 색깔에 저도 모르게 흡수가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자주 받아서 저는 요즘에는 이렇게 유명한 작가들의 사진을 일부러 좀 안 보고 있어요. 제가 좀 극단적일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도 자신만의 뚜렷한 색깔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